2021년은 삼재띠, 소띠 운세. 네네. 예요, 주제가. 네네. 소띠분들 운세가 어떨지 나이대별로 한번 네네. 보겠습니다. 일단 25. 네네. 정축생이 소띠 정축생인데 네. 삼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안 좋기만 하냐. 삼재도 복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고 평삼재가 있습니다. 그래도 25세 삼재는 복삼재 들었었어요. 2021년 25 정축생의 이제 올해 소띠 운세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. 좋은 직장에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자기가 직장생활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월급을 더 받고 좋은 자리에 부서 이동을 해서 직장 변동을 가질 수 있다.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근데 사고수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금전을 좀 흥청망청 쓰지 말아라. 37 을축생들. 네. 금전, 먹을 복, 식복이 든다. 근데 조심해야 될 거. 바람기 조심. 요즘에 진짜 젊으나 늙으나 남자들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은지 어디 보면 이래요. 네. 뭐 직장에서 뭐 새로운 와이프? 네. 나가서는 와이프고 집에 들어오면 내 와이프 따로 있고. 말도 같지도 않고 그때 개똥방 소리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네? 새로운 직장 직장으로 이직할 수는 있어요. 아니면 내가 새로운 개업 뭐 장사를 조그맣게 했으면 좀 더 크게 한다 확장하는 건 좋아요. 근데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아라. 왜? 올해는 괜찮지만 올해는 금전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.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금전이 빠질 거예요. 여자분들은 올해는 조금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예요. 신경계통이 안 좋을 거예요. 정신적인 스트레스 예, 그게 많을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금전이 나갈 일도 많을 거예요. 금전 조심. 49 개축생 올해 문 열렸죠. 9순대 운문이 열렸어요. 예, 더군다나 삼재인데 이제 나가는 삼재 운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운은 열렸을 때 조심하는 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. 그러니까 몸 수전은 건강 수전 조심하시고 올해는 좀 관제가 그러니까 그 전 해운년이죠. 작년도, 2020년도에 그 관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팠던 분도 올해 좀 해결이 될 거예요. 네. 올해는 본인한테 운기가 돌기 때문에 관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. 좀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. 그전에는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승소할 수 있다. 여자분들, 여자분들 개축생 여자분들은 작년부터 병수가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몸에 좀 칼될 일도 있을 거예요. 병원 신세를 좀 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몸수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는 뭔가를 나가서 내가 시급도 힘들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올해는 그냥 좀 쉬셨으면 좋겠다. 신축생 네. 정년퇴임을 하시기도 하는데 68하면 거의 이제 직장에 있던 분들은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그 자기 자손들한테 자리를 내주거나 뒤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고문식으로 말만 해주시고 그런 올해 해운년이에요. 예. 여자분은 또 없네요. 자손이 늘어나는 거. 올해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그 전에 1, 2년 전에 시집이나 장가를 갔다. 내 네. 딸이나 아들이 그러면 이제 자손이 늘 수 있어요. 손주나 손녀 딸. 그 정도?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어요. 올해 운기는 좋은데 그냥 평탄한 거죠. 근데 60판에 돼갖고 누가 개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거의 극히 드문데 만약 생각을 하신다 여자분들은 오케이. 좋으시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